자,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 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 스트레스란 게 근본적으로 그게 뭐냐. 뭐냐. 스트레스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해서 죽여요? 예, 우리 인간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점점 우리 유전자가 꺼져가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계속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와 함께 살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 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편할까? 우리의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도 달라지죠. 그렇죠? 알파파가 베타파로 달라질 수가 있고, 베타파도 알파파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뇌파도 바뀌어요.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도 무엇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우리의 유전자는 편안하고 회복되고 다시 켜지고, 그 반대로 알파파가 베타파, 감마파로 되면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편해지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진짜 뭐냐라고 하면, 우리 몸에 나쁜 생체 전자파, 즉 베타파를 흐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스트레스죠. 그러면 우리의 뇌파를, 좋은 알파파를 나쁜 베타파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배워서 안다고. 자, 우리 뇌에 흐르고 있는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아니다. 그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불러? 물리적 에너지로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네.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이 물리적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 중력도 영적 에너지는 아니죠.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라는 것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을 가진, 정신을 가진 존재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뭐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뇌파를 나쁜 파로 변질시키고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켜가지고 우리의 유전자를 아주 불편하게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영적 에너지를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스트레스라고 그런다. 스트레스. 자, 그러면 좋은 영적 에너지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고? 알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알파파가 되거나 베타파가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좋은 뜻, 우리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좋은 뜻은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선미. 그것을 다 합하면 사랑. 사랑,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선미 쪽을 내가 선택하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유전자가 편안하고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쪽을 선택한다. 나쁜 쪽을 선택한다는 말은 뭘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진선미의 반대쪽. 즉,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선미의 반대란 건 뭐예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요.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악이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럽고 추하고 안 이쁜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더럽고 안 이쁜 꼴을 많이 보고,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왜 악한 일을 당했어? 너무너무 선하지 않아.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로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 쉬워요. 결국 우리는 그 진선미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을 주는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를 선택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죽이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슨 에너지?
진선미의 반대 에너지는 다 우리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유전자를 끄고 망가뜨리고 복구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에너지 사이에서 우리는 병도 들고 또 갈등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사망은 뭐예요? 그 사망, 생명을 반대는 사망이요. 사망은, 사망의 뿌리는 뭐예요? 사망의 뿌리는 조건적 생각이 옳다.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 조건적 사랑,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거는 너무너무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 길,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길이 바로 뭐예요? 도야. 도. 그 노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길이요. 아시겠죠? 그 길을, 그 도를 벗어나면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쪽으로 가면 그것은 뭐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대자대비를 선택해라. 대자대비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자비, 자비. 자비를 상대방을 보고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미우면 자비를 베풀지 않고 하는 것은 자비에 불과하지, 그것은 대자, 대비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은 대자대비다. 그래서 이 대자대비, 노자 선생님의 길, 그것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대자대비가 없는 이 세상은, 석가모니 선생님은 무슨 세상이라 그랬습니까? 사바세계라 그랬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한순간 한순간이 무엇이다?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적 사랑을 할 것이냐,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살 것이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로에 서서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미워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며느리들의 딜레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시어머니의 딜레마야. 그렇죠? 그래서
참, 참 우리는 항상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어디를 갈지 모르게 살고 있는 그런 삶, 그것이 그런 고통이 남아있는 이 고해, 사바세계, 이런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그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지옥.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암에 걸렸어요. 왜? 여기가 고해니까 그래요. 여기가 고해, 사바세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릴 리가 없고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고. 그러면 여기가 고해, 사바세계, 여기가 정말 그래서 성경은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세상. 예. 이 세상에, 세상이 왜 이래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뭐가, 무슨 생각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 그것은 조건적 생각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조건적 생각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을까? 이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 또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신들이? 잡신놈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신님이 필요하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의 생각이요. 잡신놈들의 생각은, 그게, 이제, 진선미의 반대쪽, 바로 조건적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잡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바세계요, 고해인 거예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렇게 왜 이 인생을 고해 사바세계라고 했는데 그 근본적 이유들을 다 뭐 거기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뭐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욕심이 있고 왜 이기심이 있고 왜 집착이 있고 왜 교만이 있고 우리는 다 자랑하고 싶고 남을 뭐요? 깔보고, 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못 했어요. 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 답을 드렸잖아.
이것이 그 여기가 왜 고해냐 말이야. 왜 그런 게 판을 치는 고해냐. 그렇죠. 이 악령 얘기를 확실히 안 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의 그 말씀 또 노자 선생님의 말씀처럼 참 좋아하는데 궁극적으로 영의 세계를 파헤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영들이 있었다. 그 영들을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야. 천사. 누구를 위한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의 진선미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그런 심부름꾼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천사들을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영들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누구와 거의 같아? 하나님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야? 신령한 존재다. 그래서 산신령님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꾼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전해줬다. 그래서 이제 신령 그러면 이거는 성스러운 영이니까 뭐라 불러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불러. 성경은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성령 거룩한 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도 그런 성스러운 영으로서도 존재하고 또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에게 뭐를 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이 변질된 거야. 그래서 본래는 신령스럽고 성령스러웠던 천사들이 무슨 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악령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 악이란 건 뭐냐? 네. 이 악이란 건 뭐냐? 본래 이건 없죠, 본래. 그렇죠. 악이란 건 뭐냐? 이 악이라는 글자가 참 재밌어요. 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네. 올라가도 막혔고, 이쪽으로 가도 막혔고,
이쪽으로 가도 막혔고 사방팔방이 다 뭐예요? 꽉 막혔다는 뜻입니다. 저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만들어낼 때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이 옛날에는 외부로부터 외적의 그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외부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뭐예요? 성벽처럼 탁탁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막힌 것이 악이다? 마음이 막힌 것이 악이다. 마음이 막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막혔다는 말이 조건적 사랑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마음을 열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뭐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렇죠? 이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참 이 성경적 개념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꼭 닫았다 닫고 있으면 무슨 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적이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만 내가 사는 거야. 남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 꼭 닫고 말도 안 하고 그렇죠? 혼자서 저건 빙신 새끼 뭐 저거는 뭐예요? 나쁜 년 뭐 이러고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 참 한자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닫힌 그것은 뭐예요? 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닫아버려.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렇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예요. 근데 제가 참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마음이 철저히 다쳤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의과대학 다니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과대학 안 다니는 놈들은 전부 바보 병신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사만 뭐예요? 쓸모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참 놀라운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법대를 왜 가니, 법대를? 법 공부해가지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잘났어. 혼자만 잘났어. 그래서 의사로서 이게 의사가 아니면 사람이 뭐 할 일이 있어? 뭐 이런 생각. 또는 심지어 이런 생각.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의사가 돼가지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뭐 어디서나 인기가 좋아지면 환자가 많고 환자가 많으면 뭐예요? 돈 잘 벌어요. 아, 막 돈이 술술술술 막 술술술술 들어오는데, 예, 네.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바다 보이는 집에 수영장이 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가라지 차고 안에는 벤츠가 두 대 있고 거기다가 캠핑카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캠핑카 몰고 그 캠핑카 안에는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식탁도 있고 뭐 내가 그 한국에서 꿈꾸던 거를 다 이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점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네? 이렇게 못 살 바에야 살아서 뭐 하냐? 아, 참, 진짜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집이 제일 좋고 이제 바다가 다 보이고 이제 그 동네 자체가 아주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 사람이면 그 동네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동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코로나 델 코로나가 들어가 코로나 델 마였어. 그래서 코로나 델 마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한지. 너는 코로나 델 마에서는 코로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관입니다. 왕관. 왕관을 코로나라 그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빛가번쩍 왕관처럼 생겼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델 마라는 말은 이 바닷가에 여러 언덕이 많잖아요. 이 바닷가 언덕 중에 최고 왕관 같은 언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덕에 집을 지어놓으면 막 220도 막 바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역이 한 집이 한 50채인가밖에 없어. 그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는 그 지역 주민들만의 소위 사유지 해변이 떨어져. 그러니까 프라이빗 비치라고 그러죠. 거기가 뭐 온갖 바위 뭐 하여튼 멋있는 해변이야. 그러니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오기를 그렇게 좋아. 그러면 이제 친구들 다 우리 그 의과대학 동기생들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라 그래봐야 뭐예요? 양주, 비싼 양주. 그러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이 이상구가 무슨 소리를 했게? 제가 이런 생각이 나요. 야, 내가 말이야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싸구려 차 또는 뭐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뭐 싸구려가 돼버렸어. 아시겠죠? 뭐 적어도 제네시스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아 소렌토
뭐 별로 그 뭐 비싼 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10년 됐어요, 차가. 10년. 근데 제가 참 그 우리 마누라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좋은 차를 타자고 졸르지를 않는다는 게 참 기특해. 여러분, 마누라가 졸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거 안 해주고는 잠자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졸른다는 게 제가 보면 참 기특하다. 그 뭐 훈육 주민이니까 훈육은 자꾸 해도 그것도 다 누구 잘 되라고 훈육하는 거니까 예, 남편 잘 되라고 훈육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소리 무슨 지금 말하면 이제 개소리죠. 그 개소리를 저는 진짜 맘 내키는 말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말이야.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져가지고 그런 시시한 차를 타고 댕길 바에야 뭐요? 그런 때가 된다면 난 안 살아. 참 미친 놈이죠, 그렇죠? 걔도 보통 개 소리가 아니라 그건 뭐요? 미친 개 소리야. 그런 말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뱉어놨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남보다 내 차가 안 좋은 차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왜? 남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 나도 저 정도는 타고 다녀야 되겠네.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동네니까 폼은 잡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동네에 살고 싶었어. 그러면서 내가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어디 사냐 그러면 나는 코로나 때는 마을 산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는 적어도 내가 뭐예요? 목에 힘줄 수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 동네로 들어오면 내가 잘 못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벤츠가 두 대 있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벤츠를 별로 취급을 해주질 않아요. 그 동네 사람들 벤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벤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벤츠라고 안 그러고 머세디스라고 합니다. 머세디스. 머세디스. Mercedes is Newport Chevrolet 그래요. 그 Newport라는 시에 코로나 델마가 있거든. 그래서 Newport라는 Newport Beach라는 시에서는 벤츠 같은 것은 싸구려 미국에서 제일 싸구려가 이제 시보레 있잖아요, 시보레. 한국 시보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뉴포트에서는 벤츠 같은 건 시보레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요, 다 무슨 차? 롤스레이스. 그러니까, 야, 그거 죽어, 안 죽어?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코로나 델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 동네에서 눈에 가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놈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벤츠를 끌고 댕기고 말이야 싸구려. 그게 참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폼 잡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다 뭐예요? 쇼였어, 쇼.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힘든 쇼를 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 쇼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그걸 발견했다면, 그것은 나는 무엇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네. 네.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부럽다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서 수련의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턴 생활도 하고 인턴은 1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과 전문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3년을 더 이제 요즘 한국서 수련의 병원서는 레지던트라 그래요. 그렇죠. 요즘 말해서 이제 레지던트 수련의 생활을 끝내야만 이제 전공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전공의들 뭐 파업하고 뭐 그래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월급쟁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련의 3년, 자, 인턴 1년, 수련의 3년.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전공하려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인턴 1년 했죠, 수련이 3년 했죠, 이제 알레르기 의사로서 전문 의사로서 더 세부적인 전공의가 되려면 그걸 또 2년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총 뭐요? 6년을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전공의가 돼요. 그런데 그 이제 진짜 전공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폼 딱 잡고 나는 알레르기 전공이다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 델마라고 하는 그 정말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 부자 중에 제일 꼴찌 부자. 그 참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했던 거. 그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 네. 지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잘 뭐예요? 잘 몰라. 그저 주위에서 뭐예요? 와, 좋겠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는 행복한 것 같아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는 계속 뭐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쇼하는 거죠. 연기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당시로 돌이켜 보면 그 당시가 굉장히 뭐예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이 스트레스로부터 헤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겹겹이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제 실상 거기를 빠져나오고 보면 야 그때 행복했다는 그때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행복했다고 내가 뭐요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그 나를 속인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악령이고 그 악령은 조건적 잣대를 갖다 놓고 너는 행복하잖아. 너는 저 다른 동네 살지 않고 코로나 될 마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뭐요? 행복하다고. 너는 다른 사람들이 못 타고 다니는 뭐요? 벤츠를 타고 다니. 그러므로 너는 행복해. 그럼 그걸 다 속는 거야. 넌 너희 집에 말이야 수영장 있지 않느냐. 뭐. 그게 다 속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너는 암 걸렸으니까 불행한 거야. 그러면 속아 안 속아? 그럼 속아. 난 암 걸렸으니까 불행해. 전부 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을 배워서 그것을 깨달아서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조건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쯤은 여러분은 초월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뭐 생명이 벤츠보다 더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죠. 코로나 될 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이 비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마음 속에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귀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고 있지만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철저히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어떻게 모르니까 선택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조건적 사랑은 사랑도 선택이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요, 안 주는 사랑이요? 안 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강제적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 그걸 속여서 우리가 아, 내가 이때까지 조건적 사랑에 속아서 살았구나. 그거를 깨달아도 빠져나가 나는 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싶어. 이제는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있다. 그래서 조건적 사고방식의 감옥을 지옥이라 그런 거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의 감옥이라는 것은 무엇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곧 이기심이야. 그리고 자기중심적 내가 최고야 하고 생각할 땐 모든 것이 다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그 이기심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주의자가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이기주의자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건적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에 뭐요? 꽉 막힌 감옥에서 우리의 마음이 꽉, 이기심으로 꽉 막혔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꽉 막혔다. 자, 욕심이라면, 이 욕심, 이기심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이 다 이기주의자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경쟁을 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제 뭐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세워 놓고, 이 기준까지 이게 100점이다. 그러면 이 100점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다 뭐하고 살아? 경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다 뭐예요? 경쟁해라. 자, 수능을 보자. 경쟁해라. 몇 점 이상이라야 서울대 간다. 막 이 구조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요. 그 정상 속에서 우리는 생쇼를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쇼가 정상이야, 우리에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바로 생각하라, 바로 보아라 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그거를 정각이라 그래요. 야, 드디어 내가 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됐구나.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없어, 세상에. 왜? 이 잡신놈들이 뭐예요? 조건적 영으로 우리를 다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서로가 꽉 막혀 있기를, 꽉 막혀 있어야 드디어 뭐해요? 싸워. 그래서 싸우면서 서로를 어떻게 죽인다니까. 그러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들이, 그래서 그 돈이란 게 있으면 형제 간에 뭐요? 싸우고, 자매들 간에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이래서 서로를 죽이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면서, 서로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그렇게 감옥 속에서 살고 있다. 그 감옥, 그 철창 없는 감옥을, 그 감옥은 어디 세워져 있다고? 이 지구라는 곳에 세워져 있다. 왜 그렇게? 왜 이 지구라는 곳에 세워져 있게? 하늘에서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천사장 이름이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다면 이 우주가 앞으로 통제불능의 우주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능성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 나타났다는 이게 통제불능 상태야. 그 천사장 루스벨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장 루스벨이 말에 맞으니까 천사들의 성경을 보면 3분의 1이 그 루스벨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바로 무슨 영이 된 거라? 악령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그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을 아직도 따른 거룩한 천사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도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하여 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지구를 땅을 만드시고 그 악령들을 어떻게 이 지구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놓고 그 악령들의 생각, 아,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조건적 사랑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그것이 옳은 생각이구나. 를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 그러면 그 놈 새끼들, 그 악령들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 악령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도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이 되어버리면 생명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도 그 악령들도 정신 차려라. 그러면 내가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 인간을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 조건적 생각대로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게 한번 해봐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일어난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 어릴 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네. 저는 막 너무 너무 뭐요? 너무 너무 무서워. 그런 일을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까지도 무서웠다니까.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이사장 그럼 예! 하고 했을 텐데. 예. 저는, 이제, 제 이름이 가까워잖아요. 우리 반에 오원용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오원용. 부산시 교육감 아들이었어. 오원용. 원용. 근데 원용 하면 원용이가 예 하면 그때부터 전 벌벌 떨기 시작해. 이제 옷이 나왔으니까 이제 유시 나올 거고 유시 나오고 나면 뭐예요? 이제 이시가 나오거든.
그런데 바로 바로 제 앞에 아주 이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이름이 이 아이고 뭐더라? 아니야. 유정애라는 애가 있었어. 그 유정애가 출석 부르면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이뻤어. 유정애, 아우. 그때 그 목소리만 들리면 제가 황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온영 하면 떨리는데, 아, 이제 곧 유정의 소리를 듣겠구나 하면 또 즐겁기도 하고. 이게 이런 곳이 이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상구! 그러면, 소리가 한다. 제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 거야. 아주 만성 우울증.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니까 몸이 약해 안 약해? 면역력도 약해서 맨날 아프고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맨날 배탈 나고 그런 아이였다고. 아시겠죠?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 얘기도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인생에 이런 경험이 많아요. 실전 경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참 이 막 맨날 무섭고 맨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덩어리였어. 그러니까 막 없는 병이 없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카락 빠집니다. 왜? 활성산소가 많아. 그 왜 활성산소가 많아? SOD 유전자가 꺼졌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내 몸에 많아지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잖아요. 빨리빨리 노화되고. 그러니까 이 목은 세포, 이런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으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안에 이 동공, 이 안에 이 빈 동공이 있거든요. 이 안에 균이 들어가서 중농증. 그 다음에 맨날 뭐 입안이 헐어, 구강염, 그리고 잇몸병. 하여튼 온갖 병에 제가 시달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무섭고 뭔가 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식도로 음식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기가 위장이라면 여기 유문이란 것이 있어서 이 문이 열리면 음식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이게 어떻게 꽉 닫혀서 음식이 안 들어가. 그래서 밥을 못 먹어. 그게 다 스트레스가. 자, 근데 이게 잘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제일 잘 열리고 제일 닫히게? 알파파일 때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진리를 깨닫고 선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럴 때 알파파일 때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진선미의 무조건적 사랑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조절이 잘 안 되면, 이게 다쳐야 될 때는 안 다치고, 안 다쳐야 될 때는 뭐 다쳐가지고 밥 못 먹고, 참, 제가 저녁에 저희 그 홈페이지에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속이 답답해 죽겠더라고. 세상에, 암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같은 병실에 여자 환자고, 마음이 안 만져가지고, 밥을 못 먹었대,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악화되어 있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병실에 같은 환자와 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다칠 때는 언제 다쳐야 돼? 밥을 다 먹고 나면 딱 다쳐야 돼. 그런데 딱 다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위장이. 이건 다쳤어요. 위장이 쭈물럭쭈물럭 한다고. 그래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이게 안 다치면 어떻게 될까? 예, 밑에 쭈물럭쭈물럭 해서 캬, 이러면 이게 음식이 올라온다고 또. 그런 현상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 그 조그만 놈이 역류성 식도염을 다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 병이 제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39살 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까지의 인생은 고해야 고해.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기관지 전식이라는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린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몸이 환경이 나빠지면 내 몸이 환경에 대하여 뭐요? 과잉 반응을 합니다. 강할 때는 과잉 반응을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강한 사람이야. 뭐 깡패들 한 대여섯 명쯤은 뭐 혼자서 문제없이 예? 처리할 수 있어. 왜? 나는 태권도가 5단이고 유도가 3단이고 뭐 턱 이러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안 겁나요. 그래서 뭐 깡패들이 시작처럼 야 이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 약하면 어떻게? 깡패 태권도 뭐 이러잖아. 이 과잉 반응. 우리 몸도 꼭 그래요. 내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질병이 나으려면 뭐가 강해져야 돼? 내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나. 근데 저는 면역력이 약해 있으니까 맨날 이 축농증 이것도 면역력이 강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동공 안으로 병균이 들어오면 내 백혈구가 그 다 죽여버리면 그렇게 고생 안 해요. 자,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드름이 잘 나. 여드름 난다는 것은 이 피부 그 지방샘이 있잖아요. 지방샘으로 거기에 병균이 들어가면 그 지방샘하고 거기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른 애들은 그냥 그게 뭐 여드름 생기면 딱 짜버리면 됐는데 저는 꼭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예. 뭐 입안에는 입안대로, 잇몸은 잇몸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그런데 이놈의 여드름이 얼굴에만 나는 게 아니라 목에도 나고 가슴에도 나고 등에도 나가지고 이게 다 곱는 거야.
그래야 참 저는 고해를 살았다고. 거기다가 이제 맨날 설사하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에는 자가 면역병이 생겨가지고 류마티스증 관절염에다가 저는 뭐 암만 안 걸려봤지. 근데 암도 걸려보긴 걸려봤어요, 사실은. 꿈속에서. 여러분, 꿈속에 걸린 것도 심각했더라고.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폐암에 걸려봤어. 우리 친구 병원에 우연히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야, 너 건강검진 이런 거 해봤어? 내가 왜 해? 난 그런 거 안 해. 저는 건강검진 그런 거 해본 일이 수십 년 전이야. 왜? 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뭐 할 테니까? 뉴스타트 하고, 또 난 뉴스타트 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 병 걸리려면 걸리래지. 뭐,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면역력만 강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무좀이 싹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뭐 20년을 앓고 있던 무좀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들던 감기 안 걸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예요?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 봐라. 면역력만 강하게 뉴스타트로 생명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두려울 게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 항상 발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싹 없어져. 그래서 제 몸에 15가지 병이 있었어. 그게 여러분 제가 제 나이 39살 때 39살 때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병이. 예. 저는 의사로서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병을 알아가면서 죽겠고 살다가 죽겠구나. 참 더럽게 재수없이 태어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의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처방으로는 내가 가진 병 한 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싹 병이 다 나버려. 그러면서 꽝꽝 맥혀 있던 마음이 어떻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리기 시작.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때 돈 잘 벌고 잘난 체 하면서 살았던 때가 얼마나 웃겼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이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꽉 막힌 상태. 암은 내가 정신없이 막힌 채로 그렇게 조건적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걸린 거고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을 열자. 열면, 그래서 생명을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는 암 같은 거 잊어버려도 암은 생명이 들어와서 저절로 암을 없애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어느 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까? 예? 어느 쪽으로 열어놔야 되냐 하면, 암 걸리기 참 잘했다. 왜?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암 걸리기 전에 나의 이 꽉 닫혔던 마음, 꽉 닫은 마음을 악이라 그래. 그 악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어떻게? 이야,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앞으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와 그때부터 여러분이 전혀 옛날에는 가져보시지 못했던 그 뭐 희망 네. 저는 옛날에는 1년 지날 때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생일 다가오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아하, 내가 이제 1년 더 빨리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요, 여러분. 1년이 내년 생일이 되면 나는 또 어떤 진리를 얼마만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 마음은 얼마만큼 더 열린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것이 기대가 된다 이 말이야. 아직은 기대. 그래서 모든 이 막힌 부분. 막혔다는 건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니까 내가 막지 내 마음을 그렇죠.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어 가지고 이 세상과 친해질 때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라도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열린 마음은 아니에요. 저도 뉴스 보고 열받은 때가 있다고. 여러분, 요즘 참 열 많이 받는 때야, 그렇죠? 참, 그래서 이 한국 사람 건강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 특히, 장년, 노년층, 그렇잖아도 늙어가는데, 그렇죠? 속이 막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고도 여러분이, 예. 예,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또 뭐, 그래서 그걸, 나쁜 년, 뭔가 이래 쌓지 마세요. 인간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다 욕심쟁이고, 뭐요? 이기주의자들이 다. 저 사람도 내가 뉴스타트에 와서 만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빨리 만나가지고
저런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이겨나가시는, 극복해 나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